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이후 기술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S&P 지수는 0.8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2.37%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종목은 우선 메가스터디 교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최근 같이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 가장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그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영업이익률이 25%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그 상반기에 이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매출과 이익단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그 사교육 시장에서의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기존 자회사의 경쟁 구도에서 하위 사업자들의 영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경쟁 강도가 약화가 되고 이에 따라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온전한 수혜를 메가스터디 교육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그 동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다시 한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서 오프라인 학원의 오프라인이 리오픈이 확실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이익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분석을 해주셨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FOMC 회의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영국이라든지 20위의 그 주요 4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어떤 그 고밸류 테크주들에 대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전일 나스닥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 역시도 이런 그 고밸류 기술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 그동안 어떤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랐었던 고밸류 종목들 일부 기술주 섹터 그리고 NFT나 관련된 섹터는 연속으로 유의하시면서 고퍼주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다우지수는 소폭 그 약보합을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셨을 때 연말까지 그리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기술주 고퍼주보다는 대형주에 조금 안정된 저퍼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스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밸류 종목, 기술주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매를 유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